이전 영상에서 새로 출시된 인텔 14세대의 게임 성능은 어떤지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보면 보일러다, 뭐 모래낭비다 등 성능이나 발열에 대한 불만 섞인 댓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린 데에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높은 발열도 한몫했는데요. 그나마 이번 인텔 14세대에서 가장 호평받고 있는 14700K의 경우도 이 코어의 개수가 늘어난 덕에 성능적인 면에서는 유저들의 호응을 어느 정도 끌어냈지만 발열도 함께 높아져 발열에 대한 불만은 존재하며 14600K 역시 만만치 않게 뜨거워졌기 때문에 14세대 사용자 중 PC를 잘 다루는 유저들의 경우 CPU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언더볼팅이나 전력 제한 같은 별도의 설정을 적용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번 14세대 과연 어떤 CPU 쿨러를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언더볼팅 하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의 편의를 위해 오픈 케이스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정확한 온도 측정을 위해 CPU 오버템처 프로텍션 값만 오토에서 115도로 바꿔주었습니다. CPU는 i5 14600KF와 i7 14700KF의 엔지니어링 샘플 버전을 준비했고요. PWM 상태에서 아이들C와 시네벤치 R23을 10분간 돌려 CPU의 부하를 줬을 때의 평균 온도와 최대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먼저 14600KF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아이들C 최대값이 살짝 튀는 경향이 있었으나 평균값은 다 비슷하기에 큰 의미 없습니다. 아이들C의 온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시네벤치 R23 10분 부하시 테스트 결과 크라켄 360 평균 69, 최대 71, 리퀴드 프리저 360 평균 77, 최대 81, MA824 평균 78, 최대 81, RC1800 평균 80, 최대 83도, NHD15 평균 84, 최대 87도로 측정되어 예상 외로 공랭식 대장쿨러 녹투 와 NHD15가 가장 높은 온도로 측정되었습니다. NHD15는 대장급 쿨러의 대명사와도 같은 제품인데 몇 년간 이렇다 할 신제품이 안 나오다 보니 이제는 절반 가격도 안 되는 3R의 RC1800에게도 밀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쿨러마스터의 MA824와 리퀴드 프리저는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MA824는 분명 공랭식인데 무려 3열 순행 쿨러인 리퀴드 프리저와 별 차이가 없다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공랭식 대장 쿨러의 자리는 쿨러마스터 MA824 스텔스가 차지하게 되었네요.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14600K는 듀얼 타워 공랭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실 분들께서는 쿨러마스터의 620S나 딥쿨의 AG620 혹은 AK620, PC쿨러 G6, 펜타웨이브 G06D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14700KF의 테스트 결과 확인해 볼까요? 아이들C의 온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교 결과 값으로 잠시 보여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네벤치 R23 테스트 결과 크라켄 360 평균 90 최대 94도, 리퀴드 프리저 360 평균 106 최대 108도, MA824 평균 106 최대 108도, RC1800 평균 105 최대 108도, NHD15 평균 105 최대 108도로 크라켄 360의 온도는 유독 더 낮게 나왔는데요. 왜 그런지 확인해 보니 크라켄 360으로 테스트했을 때에는 전기를 소폭 덜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크라켄 360의 온도는 다른 쿨러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낮게 측정되어 역시 크라켄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14700KF는 공랭 쿨러는 물론이고 3열 순행인 리퀴드 프리저 360으로도 발열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14700K를 언더볼팅이나 전력 제한 같은 별도의 설정 없이 순정으로 사용하려면 무조건 최상급 수랭 쿨러를 써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누수 문제로 인해 수랭 쿨러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14700KF의 공랭 쿨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더볼팅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공랭 쿨러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 쿨러마스터 마스터에어 MA824 스텔스를 가지고 언더볼팅을 해보았는데요. 언더볼팅 적용 전에는 평균 106도, 최대 108도로 사용 불가한 수준이었으나 언더볼팅을 적용하고 나니 평균 93도, 최대 97도로 무려 13도 더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온도가 높다고 생각하시 저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멈췄지만 설정값을 잘 조정하면 이보다 더 낮은 온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네벤치 점수도 보시면 언더볼팅 적용 전에는 전기를 무려 280W나 먹는데 멀티 점수는 33,533점으로 원래 14700KF의 점수보다 약간 낮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언더볼팅 적용 후에는 250W에 34,673점으로 전력 효율과 멀티코어 점수 둘 다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언더볼팅을 적용했을 때 CPU의 효율이 개선된 걸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언더볼팅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가바이트 보드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고요. 작업하기 전에 언더볼팅 작업은 컴퓨터가 고장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작업 후 생기는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니 잘 판단하시고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언더볼팅 설정법 바로 보시죠.
먼저 컴퓨터를 켜자마자 벨키를 연타! 이 바이오스에 들어와 줍니다.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어드밴시드 모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CPU V-Core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을 터보로 설정해 주시고 튜닝램 사용 중이시면 더 높은 성능을 위해 XMP를 켜주시고요. CPU V-Core를 1.25 사이에서 1.3 사이로 설정해주세요. CPU V-Core 값은 쉽게 말해 CPU한테 주는 밥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죠. 값을 잘못 설정하면 부품이 고장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저는 1.29V에서 시작해서 0.01 정도씩 낮춰주었습니다. 이 볼트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CPU의 온도는 더 착해지지만 그만큼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힘드니 계속 테스트를 해서 적정값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트위커 탭으로 이동해서 CPU 오버템처 프로텍션을 조정해 줄 건데요. 이 값을 115도로 설정하면 온도가 100도를 넘어가도 성능 하락,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건 안정화 테스트를 위해 일단 115도로 설정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오토로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전력 제한 옵션을 바꿔줄 건데요. 터보 파워 리미트를 이네이블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DRAM과 관련 옵션 빼고 나머지 값을 다 최대치로 설정해서 전력 제한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치셨다면 F10을 누른 후 Yes를 선택해서 설정 값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컴퓨터가 재부팅 될 텐데요. 컴퓨터가 켜지면 시네벤치 R23이나 링스 프라임 95와 같이 시스템에 큰 부하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소 1시간 이상 돌려서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면 언더볼팅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만약 에러가 뜬다면 CPU V-Core 값을 조금씩 올려주면서 안정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언더볼팅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거나 컴퓨터에 오류가 자주 뜨는 것 같다면 설정값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좋은데요. 컴퓨터를 켜자마자 델키를 연타, 바이오스로 들어와서 Save and Exit, Load Optimize Default를 선택하면 지금까지 설정한 것들은 기본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님 물리적으로 초기화해 줄 수 있는데요. 컴퓨터의 전원 코드를 뽑고 메인보드에 있는 수은전지를 뺐다 껴주면 설정값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텔 14세대에 어떤 쿨러를 쓰는 게 좋은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4700K와 14900K에는 크라켄, 딥쿨, 발키리 같은 최상급 수랭 쿨러를 사용하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워낙 발열이 높아 별도 설정 없이는 공랭 쿨러 사용 불가하고요. 별도의 언더볼팅이나 전력 제한 작업을 한다면 14700K의 대장급 공랭 쿨러까지는 같이 조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H-D15는 가성비가 좋지 않아 비추들이고요. 대신 녹투아보다 만원 더 저렴한데 성능은 훨씬 더 좋은 MA824 스텔스를 추천드립니다. 직접 사용해 봤을 때 성능이랑 소음 면에서 만족감이 높았거든요. 소음에 관해선 컨텐츠의 분량상 직접 검증해보진 않았지만 녹투아만큼 조용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가격인데요. 최상급 공랭 쿨러라는 포지션에 현재 농협 쿨러의 가격을 생각하면 납득이 안 가는 가격까진 아닌데 최근 최상급 수냉 쿨러의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말이죠. 그럼에도 최상급 공랭 쿨러를 찾는 분들께 MA824는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 제쳐두고 일단 성능이 좋으니까요. 14600K는 RC1800으로도 평균 80도를 방어할 수 있으므로 듀얼타워 공랭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조금 더 가격을 절감하고 싶으시다면 RC1800이랑 비슷한 성능을 가진 쿨러마스터 하이퍼 620S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컴퓨터 구매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